정렬 퇴진 김건희 고소. 예, 무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윤석열 집에 오니까 두 달이 넘었는데, 네, 처음에 올 때는 네, 윤석열의 양산 태련 집회 네, 비호 부분에 우리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네, 윤석열이 사과는커녕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동안 저지른 일들이 도저히 우리가 못 가올 수 없어서 네, 윤석열 퇴진 집회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네, 윤석열 퇴진 집회는 굳이 아크로비스트 앞에 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용산 네, 윤석열 집무실 용안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고, 요즘에 각 지방을 다니면서 네,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해왔죠.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했고, 지난주에는 대전에서 했는데 네, 대전에 참석하신 분이 거의 예, 군인, 장교 부인도 왔고,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찍은 분들, 다시 한번, 제 얘기 들어보고 반성하세요. 윤석열이가 어떤 자인지, 저희 서울에서가 3년 동안, 낱낱이, 예,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녀, 김건희, 예, 유혹에 속아가지고 윤석열 찍은 분들, 특히, 우리는 김건희를 요녀라고 부르겠습니다. 요녀와 건진 천궁의 이런 합작이 바지사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내가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 분들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비호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반성하세요. 특히나 교회 다니실 분들은 회개하고 속죄하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구판을 좀 불려서 제가 이 포도대장 옷을 입고 윤석열 체포에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무능한 범죄자 윤석열은 당장 체포해서 서울구치소에 네, 수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어떻게 체포를 할까요? 네, 검찰도 안 하고 경찰도 안 하니까 내가 이 포도대장이 직접 체포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포도대장 권한을 좀 부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제가 오늘 용감하게 윤석열을 체포하고 요녀 김건희를 이 칼로 예 그냥 요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김건희가 있는데 데이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 기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희망을 품자 대한민국아. 윤석열이 지각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을 찍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작정입니까? 윤석열 찍은 분들 책임지고 반성하세요. 윤석열 퇴진 운동에 앞장서세요. 도대체 윤석열이가 어떤 자인데 대통령이라고 찍어줬습니까? 윤석열은 요녀 김건희와 천군 권지세군 바지 대통령일 뿐입니다. 바지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실 겁니까? 보지 않아서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로 추감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이명박도 구속시켰고 박근혜도 구속시켰고 양승태도 구속시킨 네, 서울의 소리입니다. 저희가 찍으면 가지 않은 놈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집회하고 다음에는 용산에 있는 윤석열의 전집 용안집 앞에 가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유칠 겁니다. 그동안 저희 집회를 유지시켜주신 서초 경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볼 일 없습니다. 서초동에 제가 서초동 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요녀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비동 306호에 살면서 윤석열을 꼬드려가지고 바지사장 만들고 천군과 건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주무르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어저께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뭐 국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제도 바로 보질이다고도 아무것도 몰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보질이들만 데려다
네, 대통령 비서실에 세워놨죠. 네, 아크로비스타 전위대감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빨리 아크로비스타 비동 306호 김건희 가져가서 확인 좀 하십시오. 야, 이 원약 김건희, 네가 무슨 대통령 정부의 자격이 있냐? 네가 강하게 살아온 지난자를 좀 돌이켜봐라. 네, 각종 남자를 유혹해서, 예, 네, 그렇죠. 이런 어떤 항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집회는 6시까지 진행되고 6시 이후에는 행진을 끝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은 쉬고 모레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동성로에서 또 이 똑같은 윤석열 구속과 김건희, 예,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성로 구읍 대구 백화점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예, 집회가 있으니까 예, 윤석열 찍은 대구 시민들 다 나오셔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앞장서줄 기회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